물욕이 없어. 돈욕이 있어. 집이 너무 깨끗해. 아니 지금 이거 말이 돼? 이 집 보면은 우리 집 남편이 이거 다 정리하더라고. 이 집 기준. 아. 실제로 이렇게 사는 집이 내가 없을 거라고 했거든? 근데 있네? 남편 나 좀 정리 좀 할게. 나 오니까 느낀다. 우와 김포입니다. 구례역에 왔어요. 여기 짐보리도 있고 너무 좋다. 언니 동네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친화적일 수가. 나 김포로 이사 오고 싶어요. 벌써 내리자마자 나 김포 오고 싶어. 어? 너무 좋네. 집에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띵동. 열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방금 인사를 하고 다시 찍는 거예요. 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육아멘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6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뚜이맘 김지우입니다. 아, 키키!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 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있어. 약간 쌍둥이 같지 않아요? 머리 스타일이랑 눈매랑 이 느낌이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와서도 잃어버린 언닌가? 아 근데 집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집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요? 아니 집이 너무 깨끗해. 아니 지금 이거 말이 돼? 아니 저희가 네. 이제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네. 6살 정도 되니까 장난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아, 큰 그래요? 장난감들. 나는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깨끗해. 아 집이요. 솔직히 저 왔다고 이거 치워놓은 거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별 PD 네. 우리 집 원래 약간 제가 엄청 깨끗하게 치울 때는 또 이런 시즌이 있고 시즌 비시즌이 있구나. 넣을 때는 확 놓고. 아니 근데 봤을 때 여기 조명부터 지금 좀 장난 아니야. 일단은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방이 하나 있고 이 중문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아, 이게 저희가 이게 자가가 아니어가지고 집에 오시던 분이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아~ 그게 너무 감사하죠. 내 집이지만 내 집 같지 않은. 여기는 무슨 방이에요? 여기는 사실은 유튜브 방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지금 이렇게 창고로. 그리고 이게 원래 거실에 있었는데 이제 직원분 책상이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오고 이제 재활용 같은 거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넣어놓고. 아 팬트리 공간 이런 게 따로 없구나. 많은데 그래도 또 필요하더라. 아 그래서 여기 창고로 이렇게 쓰고 있다. 근데 여기 진짜 어머머머 여기 뷰 맛집이구나. 아, 저희가 이게 되게 고층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고층이 아니면은 나올 수 없는 뷰인데 오 좋다. 다른 분들이면 이 공간을 엄청 예쁘게 활용을 하셨을 건데 근데, 아깝다 진짜 창고 공간으로 쓰기에는. 제가 게을러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현실적이야. 너무 좋아. 자 여기는 뚜이 방입니다. 너무 이쁘다. 뚜이 방도 네. 아 저는 이거를 그 당근마켓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한샘 건데 좀 이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이게 열려 있으니까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 생각에는 거기다가 분리하면 애들이 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꺼내기가 불편해서 활용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나는 아예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차라리 좀 지저분해도 애기가 놀기는 좋겠다. 자잘한 거 엄청 이런 피규어 막 이런 거 가지고 놀고. 우리 집에는 통 이런 게 많은데 우리 애기가 물 가지고 막 뭐 썩고 밀가루 썩고 물감 썩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통 같은 게 좀 다른 집보다는 많은 편이고. 이거 가베. 가베가 뭐야? 이런 자석 놀이 같은 건데 이제 엄마들의 약간 교육 유행. 엄청 비싸. 거의 200만 원 돈 가까이. 너 얼마 주셨어? 거의 새 건데 한 60만 원 정도. 아니 도대체 이게 뭔데 왜 60만 원 하는 거예요? 아 200만 원 한다고 이게? 200만 원까지 아니라 150. 그러니까 원래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걸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 거야. 이걸로 그렇죠, 상상력을. 그렇죠. 나는 약간 뚜이한테 뭐 옷을 입히거나 이런 데 욕심은 없는데 약간 교육 욕심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언니의 그 육아 철학은 교육이다. 교육도 그렇죠. 막 공부 이게 아니야. 이런 거 아니고 예체능, 그 다음에 놀이, 몬테소리 이런 거는 교육이 아니잖아. 저도 몬테소리에 엄청 관심 있는데 근데 이걸로 어떻게 갖고 놀아? 여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자기 혼자 막 뭐 밀가루도 넣었다가 막 계란도 깨 넣었다가 막. 아 빈통 이렇게 활용하는 거. 아 여기 나중에 초록이 데리고 와도 돼? 데려. 왜냐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이거 나는 이거 너무 구해된다. 나 이거 왜? 그림을 좋아할 줄 알았지. 그래서 이걸 막 제일 큰 거 이게 사려면 이제 큰 거 사야 된다 이러고 엄청 큰 걸 샀는데
안 써. 안 아, 근데 지금 언제 샀어? 3살 때 산 것 같은데. 아직 3년 지났는데 아직 안 쓰는 거야? 진짜 애증의 템이다. 당근 해야겠다, 당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옷장인데 이것도 필요가 없어. 내가 옷이 없거든. 우리 두희는 옷이 없어. 아 진짜? 여잔데도? 그 시기가 지났어. 다섯 살 때는 치마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는데 여섯 살 되니까 혼자 치마 입고 가면은 화장실 갈 때 너무 힘든 거야. 자기 혼자 버거운 거지. 한 손을 잡고 이제 바지를 내리고 해야 되는데 치마 너무 불편한 거야. 언니 포즈가 너무 리얼해요. 2년 정도 그걸 하다 보니까 애기가 이제 엄마 나 치마 안 입을래 해서 못 입은 치마가 근데 이것도 거의 다 물려받은 거. 아. 그럼 애기 옷은 다 여기다 놓은 거야? 여기 거의 없어, 애기 옷은. 아, 여름, 겨울 거 다 여기 있는 거야? 잠옷이랑은 거실에다가 저기 수납장이 있거든? 아. 내가 그냥 거기다가 넣어놨어. 여기서 많이 놀아요? 아니면 거실에서 많이 놀아요? 거실에서. 거실에서, 그죠, 그죠.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애기는 약간 사회적인 성향이어서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되는 사람. 우리 조카 같은 경우에는 방에 있으면 방에서 그렇게 혼자 잘 놀아. 아, 그래? 신기한 게 여기에 그게 없어, 지금. 침대가 없어, 애기 침대가. 같이 자지. 같이 자는 거구나. 나는 모유수유를 해가지고 애기가 막 안 떨어지면 못 자고. 아 잠깐 나가려다가 눈에 시간. 이걸 이사 와서 이걸 사이즈를 재고 달아야겠다 했는데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냥 양면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놓으니까 무슨 예술작품 같아. 약간 대충 산다. 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여기 뚜이 공간. 그러니까 애기 방이 두 개가 있는 거네 지금 느낌상. 이걸 사실은 방에다가 놓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책 많이 안 보는데 눈에라도 보여야. 그치 그치. 보니까 내가 이거는 진짜 포기를 못 하겠다. 언니 회산체증도 진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이거 이런 건 어디서 샀어요? 무슨 나무 해가지고 내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 비슷한 게 많은데 그래도 꽤 고가의 거를 샀다. 근데 이게 진짜 책이 이게 뭐 많이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어마어마하게 들어. 진짜. 진짜 이게 아, 책이 한 다섯 질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한 질 두 질 쓰진 않거든. 그냥 뭐 몇 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전권으로 사니까. 나도 책 욕심 많아요. 읽어주진 않는데 일단 있으면은 읽혀진다. 그리고 이렇게 딱 거울 있는 것도 너무 좋다. 넓어 보이고. 이케아에서 샀는데 사실은 나는 거울 여기 안 놓고 싶었거든. 근데 우리 딸이 거울 보는 거 너무 좋아해서. 여섯 살 되면 어쩔 수 없구나.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거는. 그래서 엄마가 이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자기도 그렇게 이뻐지고 싶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트위 자리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애기 어린이 집에는 다 있는 기저귀 정리함. 그쵸? 유치원에서 미술 영역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나도 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서 여기는 이제 펜이나 물감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꾸미기 영역. 오. 언니 지금 나 온다 그래가지고 정리한 거 아니야? 아니고 뚜이 만든 거 보여줄까 한번? 잠자리를 만들었어 이걸로. 이게 집에서 만든 거야? 이거 뚜이가 다 만든 거야. 여섯 살 되면은 이렇게 발명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조절되는 책상이거든? 난 사실 이게 더 낮은 줄 알고 샀어. 근데 이게 최소인 거야. 나름 재보고 사기는 샀는데. 아 그래서 지금 아직 높아? 아직 높아. 그것도 조절되는 의자야. 커버도 이렇게 지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애들 뭐 많이 흘리잖아. 그래서 아래 위로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나는 이거 여분으로 하나 더 샀거든. 이것도 비쌌어. 비싸 보여 언니. 그리고 왔을 때 진짜 너무 좋았던 게 이 통창을 다 활용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공간이 되게 넓어 보여. 여긴 뭐 있어요 언니? 아 이렇게 마스크랑? 마스크 옷이 다 여기 있는 거구나. 여기. 외출 가방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이거 봐 여자애들 집이야. 이게 국룰인가 봐요. 4살 때 다 이런 옷만 입 등원하고. 5살, 4살 이럴 때 많이 했고 지금은 이거는 빗이랑 아침에. 이거 고무줄이 이게 양도 많고 탁 빼면은 엄청 잘 미끄러져. 나 이거 한 몇 개만 줘면 안 돼요? 한번 써봐봐. 이거 선크림 애들은 무기자차 써야 되잖아. 맞아요. 너무 안 발라지는 거야. 맞아. 난 그래서 이거 안 쓰다가 갑자기 이 퍼프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봐. 딱 되네. 엄청 잘 발리는. 나도 애기 이렇게 초록이 이렇게 해줘야겠다. 언니 나머지도 열어봐줄 수 있어요? 뭐 있는지 궁금해. 아 이렇게 잘 정리해놓는다고? 진짜 이 공간이 이렇게 너무 잘 활용된다. 이거 여기는 약간 유튜브 장비, 모자, 책. 그리고 저 사실 지금 보면서 너무 부러웠던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굉장히 든든한 남편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이런 거실에 이렇게
네. 저희 이제 작업 공간입니다. 여기 딱 진짜 출근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여기 딱 출근했습니다. 딱 가방 갖다 놓고 여기는 같이 일하시는 분의 책상. 아, 맞아요. 애기 밤에 잘 때 작업을 하려면 애기 우는 소리나 나 찾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항상 거실에서 할 수밖에 없는. 아, 그래도 거실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어쨌든 오케이를 했다는 거는 같이 사시는 배우자분께서 아 거의 집에 바빠서 못 들어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잠만 주무시기 때문에 네. 그런 비화가 있구나. 아, 네. 그리고 이거 지필 거 쓰는구나. 청소기 난 이런 것도 관심 있지. 어때요? 괜찮아요? 쓸만해요? 간단하게 할 땐 하고 나는 사실 유선 청소기 써. 언니 유선 청소기 써? 이런 사람 몇 없어. 지금 엄마들 중에 무선파 유선파 지금 나눠봅시다. 왜냐면 유선 한 번 쓰잖아요. 무선 못 써요. 무선이 아무리 진화했어도 무선의 힘을 못 따라가요. 역시 아는구나. 언니 어디 거 써요 유선? 우리 남편이 엄청 그 난 항상 이름을 모르지. 아 LG 거 이거 LG 거 쓰시는구나. 저는 제가 쓰는 저기 청소기는 일렉트로 룩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탁 엄청 간단하게 빠지고 가볍고 그래서 요런데 애들 장난감 요런데 막 하지. 내가 봤을 때 똑 부러진다 언니. 언니 너무 똑 부러진다. 아니 나 이미지 원래 똑 부러지는 이미지가 아닌데. 주방 보기 전에 우리 또 다른 방 하나 볼게요. 여기가 이제 안방. 똑똑똑 실례합니다. 거실 넓고 안방은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남편분 코 안 골아요? 엄청 골아. 그럼 어떻게 하시죠? 나는 그 와중에서 잘 자. 익숙해졌어? 익숙해질 정도의 사실 데시벨이 아니거든? 남편 친구 10명이랑 우리 남편이랑 1명 자면 9명 다 나가. 그 정도로 코를 많이 고는데 우리 뚜이랑 나는 잠을 잘 자고 그리고 한 번씩 잠 못 자지. 뚜이야 빨리 자. 아빠 자기 전에 빨리 잠들자. 우리 맨날 이러고 자. 아니 나도 진짜 공감하는 게 너무 코를 고니까 애기도 못 자고 저도 잘 못 자니까 각방 쓰게 됐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자꾸 깨우니까 자기도 숙면 못 취하고. 맞아. 여보 코 맞아. 이렇게 하고 맨날 깨우니까. 언니 착하다. 그렇게 깨워요? 여보! 이렇게 안 하고? 여보 코 이 정도 살살. 살살 이렇게 우지. 이 토퍼는 또 어디 거예요 언니? 이 토퍼 진짜 허리 아픈 사람들 진짜 많이 쓰는데. 이런 거 다 꿀정 본 게 엄청 많이 서치해보고 산 걸 거란 말이지. 언니 허리 안 좋아요? 허리랑 목이랑 어깨랑 진짜 안 좋아. 언니 나 안 되겠다. 내가 추천해줄게 몇 개 아이템. 나 꽤 있어. 이게 목이랑 어깨를 되게 시원하게 해준다고 해서 샀어. 아 이게 누워서 받는 거예요? 어. 핫템이다 진짜로. 이거 핫템인데 이게 눕는다는 거 자체가 잘 안 돼. 이게 생각보다 아 할만은 하다 정도지 와 이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 이거 키키 동생 한번 해봐. 진짜 대박이야. 이게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진짜 누가 와서 주무른다니까. 진짜? 나 이거 봐야, 이따 받아봐야지. 왜냐면 나도 목이랑 이게 안 좋기로 굉장히 유명해. 화장실이고 여기 드레스룸이. 아 드레스룸 따로 있구나 이렇게? 그 내가 드레스룸이 궁금했어요. 저 처박혀있는 우리의 결혼사진. 결혼식 사진 국룰. 저기 있는 거 국룰. 왜냐면 우리 집도 저기 저런 정도에 있어. 원래 나는 옷을 뭐 한두 벌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제 유튜브를 찍을 때 촬영용 옷이랑 또 입는 옷이랑 다르니까 그치. 이렇게 자켓 같은 것만 요즘 엄청 산다. 진짜 유튜버 진심이구나. 근데 남편 옷이랑 두 분 옷이 다 여기 끝이야? 아니지. 이것도 버리는 옷이 반이야. 아니 이게 끝이야? 우리. 이게 끝이야? 여름용까지? 이거 엄청 많이 산 건데 원래 여기 하나도 없었는데 이만큼 내가 이번에 산 건데. 그럼 이 빌트인들에는 뭐 넣어놔요? 여기? 여기 이불. 수납장이 많은데? 다 이불이야? 요거 이불. 언니 옷 욕심 없는 거 남편분이 고마워야 된다? 왜냐면 집안에 옷으로 천지야 진짜. 나 수납장 이렇게 텅텅 비는 집 거의 처음 봐. 애기 있는 집 중에 어머머머 어떻게 수납장 빌 수가 있지? 난 저기 끝까지 차 있거든 우리 집은. 언니 혹시 미니멀리스트예요? 물욕이 없어. 돈욕이 있어. 정확하다. 정확하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게 주방이 이렇게 좀 작아 보이는데 그거 다 있나 봐요 여기에. 작아. 오는 사람마다 그러던데 딱 있을 것만 있다 이렇게 하던데. 건조기. 우리 남편이 전자제품이나 어떤 물건을 살 때는 현존하는 제일 최신 거 제일 비싼 걸 사는 사람이야. 나는 약간 그냥 싼 거. 우리 집엔 접시 이게 다야. 보면 약간 놀랄 수도 있는데 밥을 잘 안 해 먹어가지고. 이 집 보면은 우리 집 남편이 이거 다 정리하자고 할 것 같아. 이 집 기준으로. 아. 딱 우리 먹을 거 한두 개만 냅두고 다 좀 정리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사는 집이 내가 없을 거라고 했거든? 근데 있네? 언니 여기 뭐예요? 여기는 세탁 공간인데 이게 좋아. 탈수기? 이거는 음식물 처리기. 왜냐면 애기들 밥 먹고 나면 맞아. 조금씩 남기는 거 알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지. 맞아 맞아. 빡 해가지고 딱 버리면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사고 싶네. 그냥 넣으면 돼. 나 또 과일 좋아하거든. 과일 껍질이 여름 되면 난리야. 맞아 맞아. 수박이랑 바나나 먹다 그냥 여기 넣으면 돼. 돌아가면서 흙으로 변해. 아 진심? 그래서 이렇게 딱 닫으면 돼. 그러면은 끝이야? 끝이야. 나는 이게 건조기보다 더 내 마음에는 좋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나 여기 또 사갈게 또 꽤 나오네요. 이거 소개 한번. 뭔데? 세탁 세제. 넬리 베이비. 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애기 옷 빨 때. 원래는 내가 그냥 애기 거 쓰다가 아이 뭐 거기 하고 이제 뚜이도 컸으니까 막 이런 거 썼어. 옷에 남아 있는 잔류 세제가 있을까 봐 두 번 헹구는데 이걸 쓰고 두 번 헹구면 이 특유의 세제 냄새가 나. 이걸 쓰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아 잔류 세제가 없구나 이게 딱 느껴져. 요즘 딸들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 성 조숙증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두이 샴푸 그 다음에 몸에 쓰는 거 이런 거를 내가 구독하는 영상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키앤키즈 성장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화해도 괜찮다고 한 것도 해놓은 영상들이 있거든. 내가 그걸 하나 다 봐가지고 거기서 다 샀잖아. 언니 나 화장실 좀 보면 안 돼? 우리 근데 파스타 불겠다. 아 그래 어떻게 파스타 빨리 먹어야 되는데. 화장실만 보고 그럼 우리 봐봐.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 이제 선크림 바르잖아. 아토베리어 클렌저. 안 나쁜 성분이 없다. 그리고 제로이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두피랑 항문, 성기 이런 쪽으로 흡수율이 몇십 배? 근데 맨날 씻잖아. 그리고 머리에 샴푸가 이렇게 몸으로 내려가잖아. 이거 하나 다 통일해서 써요 가족들이? 이건 애기 거. 애기 거. 비싸. 비싸. 그래 얘들아 너네한텐 좋은 거 써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대충 쓴다. 이거 닥터 브로너스 스토리인데 대용량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비눗물이야 비눗물. 나는 이제 쓰다가 향기가 안 나니까 이솝으로 왔는데 근데 되게 화장실 들어오고 진짜 깔끔하다. 여기 열어봐주면 안 돼? 여기는 이제 수건이고 여기도 비어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게 비어있는 집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 여기 다 비어있어. 남편 나 좀 정리 좀 할게. 나 오니까 느낀다. 약간 이렇게 정리해도 사람이 사라지네. 사라져. 나 좀 정리해야겠다. 로션도 이거 이제 우리 온 가족 이거 갖다 쓰지. 병원 가면은 처방 받아주는 거잖아. 근데 예전에는 막 세네 개씩 처방됐다. 근데 지금은 하나밖에 안 돼. 병원에서 하면 싸. 왜냐면 실비 청구를 하면. 나 꿀팁. 이게 순면 신생아 면봉인데 처음에 뚜이 코 파주려고 애기 때부터 썼는데 얼음 기를 파면 그렇게 시원해. 아 진짜? 짱짱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기를 파면 그렇게 시원하다고? 그렇게 시원해. 그냥 일반 화장 면봉으로 파면 귀지가 들어가. 근데 걔는 들어가지 않아. 오 어떡해 기가 다 왔어. 언니 휴지 좀 주세요. 나 민망해. 언니 이거 아우 이거 안 돼. 그다음에 휴지를 딱 뜯으면 나는 무조건 재채기. 이 올프리 화장지는 뜯어도 재채기가 안 나오는 거야. 이거 먼지가 안 날린다는 거지. 아니 여기 진짜 고급 꿀팁이 많네. 여기는 약간 내 몸을 위한 꿀팁이 많은 곳이야. 별로 생각 안 하고 왔는데 와 세세한 아이템들이 진짜 꿀팁이 많네. 되게 디테일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언니 원래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사는 거죠? 비수기 시즌에는 막 또 정리 비수기 시즌 있어. 아무튼 아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네.